생명 나누는 밤 콘서트 북한 결핵 어린이 돕기 개회 예배를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생명 나눔의 밤 콘서트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각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축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만준 목사님께서 성경봉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다시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입는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총장님이신 우리 박원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당회원 장로님들, 교우님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교회들의 성가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결핵 제로 운동 본부는 2004년입니다. 15년 전에 한 목사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인
일진이 결핵으로 고생하시다가 치유받은 후에 생명을 다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북한 결핵 어린아이를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나라가 통일된 뒤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다니면서 호소하게 되자 많은 분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주로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종교 사람들도 함께했고 종교가 없는 분들도 함께했습니다. 처음엔 교회가 중심이었지만 나중에는 기업들도 언론들도 그리고 정부 기관들까지 함께했습니다. 전 국민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다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약을 보낼 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인천에 쌓아둔 약까지도 보낼 길이 없었습니다. 자, 순식간에 후원자들이 끊어졌고 후원받을 수 있는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결핵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관들이 모두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들지만 계속합니다. 미련 배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생명이 죽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약을 보내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 땅이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미국을 통해서 보낼 길이 열렸습니다. 아울러 우리들에게는 고백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사역에 소망을 붙들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주님의 비유 가운데서 대다시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는 새, 다른 하나는 땅에 뿌려진 겨자씨입니다. 자, 하늘나는 새와 땅에 뿌려진 겨자씨.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며 둘 중에 하나는 참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세상 방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늘나는 새는 세상의 선택이고 땅에 숨겨진 겨자씨는 주님의 선택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시작도 달라지고 과정도 달라지고 마지막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함께 가질 수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둘을 이렇게 비교하겠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생각은 겨자씨는 새 앞에서 아무 힘도 없습니다. 새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집어삼키게 됩니다. 새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새가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새가 도움을 청할 길이 있겠습니까? 새 앞에서 겨자씨는 참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새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새를 선택해야만이 살 수 있고 힘이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새가 되어 하늘을 날아야지, 내가 새가 되어 내 꿈을 펼쳐야지, 내가 새가 되어 온 땅을 누벼야지, 내가 새가 되어 내 뜻을 이루어야지, 그리고 내가 새가 되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 하늘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풍도 이기고 눈과 비도 이기고 모든 어려움도 이겨만 합니다. 당연히 이런 삶은 경쟁의 삶이고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동된 소망이고 공동된 나라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하늘나는 새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땅에 뿌려진 겨자씨의 길입니다. 참으로 작은 씨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연약합니다.
바람이 불면 당장 날아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한 것입니다. 하늘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땅에 부러지면 일평생 그곳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떠날 수도 없고 누구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게다시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새입니다. 새가 두렵습니다. 새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삼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시가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땅에 뿌리를 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초라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관심 갖지 못하고. 하지만 게다시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굴려 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지를 만들어서 뭘 하게? 그늘을 만들 것입니다. 그늘을 만들어서 뭘 하게? 새들이 쉬게 할 것입니다. 어린 새들이 찾아와서 쉴 것이고 병든 새들이 찾아와서 쉴 것이고 버려진 새들이 찾아와서 쉴 것입니다. 내가 두 팔을 벌리는 것은 결코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남을 이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새들이, 어린 새들이 와서 쉼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게다시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만 땅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늘은 내게 호흡할 공기를 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늘은 내가 팔을 펼 수 있는 공간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내가 팔을 펼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게다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진실한 성도들,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게다시를 붙드시고 키우시고 지켜주십니다. 언젠가 게다시는 가지를 펼 것이고 새들이 깃들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그렇게로 운동본부는 게다시 같은 작은 단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초라하고 작고 그리고 세상 사람의 관심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주님 주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어린 새들을, 병든 새들을 모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힘은 결코 무력도 아니고 세상의 돈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작은 힘이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해야만이 기다시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해야만이 새들이 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 훗날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두 팔 벌려 이 땅에 모든 생명들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실 것이고 언젠가는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게다시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돌판 벌리신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어린 생명들 품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의 작은 믿음이 생명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생명들이 쉴 수 있는 가지를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예배는 세계 결핵 제로 운동본부 총재로 수고하시는 우리 덕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손인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허리를 다치셨는데 불편하신 가운데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결핵으로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결핵제도운동본부를 세우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 북녘에 있는 어린이 특별히 결핵 환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도 건강한 미래를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북녘에 있는 우리 결핵 어린이들과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밤에 이 콘서트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핵제로 운동본부의 그동안의 역사와 활동과 취지, 이 모든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한번 읽어주시고, 이 역사가 우리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까지 크게는 조선일보, 또 SBS, 이런 언론사와 같이 전국적인 그런 큰 행사를 많이 했고, 지금도 좀 어렵습니다만, 북한 관계가 어려워 다른 단체들을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에 있는 CFK, 우리 한국 지원단체입니다. CFK가 같이 해서 계속 우리는 쉬지 않고 북한 결핵 어린이 돕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이 교회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해마다 같이 참여하면서 찬양으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힘을 모아서 북한의 복음을 보내고 그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단될 듯 중단될 듯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각 교회 목사님들, 지도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늘 특별히 목동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가 아주 가장 훌륭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저녁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또 이 힘으로 목동교회가 힘을 얻어서 부흥하고 또 열심히 우리 모든 교회들과 더불어서 이 운동에 동참하는 그러한 좋은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특별히 굉장히 바쁘신데 송정미 교수께서 특별 출연을 해주시고 우리를 늘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출연하시는 교회 여러 성가대원들, 성가대 목회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명나눔 콘서트 사회를 맡은 SBS 아나운서 유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름다운 5월에 그렇죠? 정말 이 멋진 교회에서 이 콘서트 진행을 보게 된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동 지나다니면서 SBS가 이 목동에 있잖아요. 오고 가면서 많이 봤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보니 정말 건축상 받을 만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생명나는 콘서트 3회를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3회, 5회를 제가 진행을 했었고 오늘 6회인데 이렇게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왔거든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유영미는 또 왜 이렇게 생명나눔에 달려오지? 왜 또 온 거야?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좋아서. 네. 여러분 사실 요즘에 살면서 참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두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정말 마음 가득히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행복 가득하게 행복 가득하게 안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생명나는 콘서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인사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 오늘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제자교회 감사패를 예, 전달하겠습니다. 목사님 계시죠? 네, 권호 목사님도 계시고요. 예, 감사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제자교회 권호 목사. 귀 제자교회는 사단법인 세계결핵제로 운동본부와 협력하여 결핵 퇴출을 위한 의료 선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근본제 6회 북한 결핵 어린이 돕기 생명 나눔의 밤 콘서트를 주관하여 북한 결핵 어린이 생명 살리기 운동에 적극 협력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회를 드립니다. 2019년 5월 10일 세계 결핵제로 운동본부 총재 손인구. 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 건강이 좀 그러신데도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